2001년도에 나온 구닥다리 올림피아 카메디아 C40 줌, 네, 또는 D40 줌, D40Z 뭐 이렇게 출시가 된 아주 귀여운 외형의 카메라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친숙한 자동 카메라에서 친숙한 이런 액정이 있고 화면도 있고요. 이것도 한 1.2인치 정도 되겠다. 네,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는 일단 배터리는 AA 사이즈가 두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충전용 건전지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그다음에 그 저장 매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미디어 카드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씁니다. 보시면 이제 이 그림 보고 방향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렌즈 배리어 방식이에요. 나름 뚜껑을 열면 왜안 켜지냐? 뚜껑을 열면 켜져야 되는데, 뭐야? 방금 이 다시 껐다가, 자, 덮개를 엽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뭐 레트로하죠? 올림푸스 화면 나오고 이제 이게 떠요 정보가. 그러면 지금 이제 H 이게 Q 화질로 배터리 잔량 보여줬다가 없어지고 12장 찍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카메라예요. 그죠? 그러면 반셔터 이게 파인더가 다 있죠? 파인더를 보시고 셔터를 반만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여기 이렇게 나오죠? 표시가? 찍기 전에. 역시 뭐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12에서 1이 줄었죠? 네, 11장밖에 못 찍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재밌는 카메라입니다. 이게 이제 줌이 되고 나름. 그런데 지금 화면이 꺼져 있죠, 그죠? 그때 옆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삐 소리와 함께 1초 후에 화면이 나와요. 아,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 나왔었고 지금이 프로그램 모드,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그 조리개 셔터 속도 값, 그 다음에 0.0은 아마 이제 노출 보정 느낌이죠. 그 다음에 11은 이제 11장밖에 못 찍는다. 너 큰일 났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접사가 된다고? 그럼 일단 플래시를 꺼보고, 플래시를 버튼을 눌러서 하고, 이걸 누르니까 이제 HQ 화질의 이 이미지 사이즈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찍으면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상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사진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뷰 모드는 어디 있습니까? 리뷰 모드가 리뷰 모드는 이거는 한번 눌러주면 아마 꺼질 거예요, 그죠? 켜지고. 자, 그러면 카메라를 꺼서 카메라를 끈 다음에 리뷰 모드를 한번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리뷰 모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끄고 이걸 누르면 내가 찍었던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 좋네. 그렇죠? 한번더 누르면 그다음에 이제 665인데 이거는 제가 이전 카메라에 썼던 후지 카메라로 찍었던 화상들이 보이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방금 이제 이걸 넣고 두 장밖에 안 찍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카메라로 찍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카메라를 꺼진 상태에서 다시 켜야지. 촬영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눌러주면 삐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져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오토 모드,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샷 모드 같은 느낌이죠. 인물, 그다음에 인물 둘 이상, 그다음에 풍경, 야경, 그다음에 인물 몽테기로 찍는 거, 그다음에 영상 촬영까지 되는데 영상은 지금 보시면 32초밖에 못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만약에 녹음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이렇게 찍어서 막 요렇게 잡소리를 막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상만 찍히는지. 그래서 다 찍은 다음에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이 빨간색 불이 열심히 이제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이 카드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끄고 끈 다음에 다시 한번 띡이
화면만 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위에 게 아마 재생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에서 방금 찍었던 걸 읽는 거죠. 재생. 오케이. 아무리 들어도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 없이 비디오만 기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노 오디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끄고 카메라 끄고 오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켜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영상은 아쉽지만 비디오만 녹음이 된다. 오디오는 녹음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 어떤 개인적인 세팅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ASM은 사실은 이제 뭐 조리개 우선, 셔터 속도 우선, 뭐 매뉴얼 설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 A에서 내가 누르니까 조리개가 움직이죠. 환장하겠다, 진짜.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노출 보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매뉴얼 모드에서 되나 보네. 노출 보정, 그죠? 노출 보정,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화면도 약간 밝아졌다가 흐려지죠? 재밌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스폿 측정 그 스폿 노출 맞출 때 이제 스폿 노출 기능이 있고 접사 기능을 같이 쓸수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버튼은. 그리고 재밌네요. 여기서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게. 아,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메뉴인데 메뉴에서 재생 이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제 설정이죠. 기능 설정을 하는 건데 이 언어가 역시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죠? 랭귀지 뭐 이런 게안 보이죠. 이게 또 단위도 미터, 피트 쓸수 있게 돼 있네. 보통 이제 그 언어는 일시 설정 밑에 보시면 뭐 언어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 뭐알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언어 설정이 안 되고 일본어로만 지금 세팅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는 이제 화질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죠. 화이트 밸런스 자동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화질도 TIFF 이런 형식을 HQ에서는 크기를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고 더 고화질로도 갈 수가 있나? TIFF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출값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야 이거 하지. 오케이. 지금 뭐 기록이 안 된다는 거 같은데 제가 설정을 조금 높게 잡았나 봐요. 화질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걸로 하면 15장으로 늘었죠? 예. 네. 아까 12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SQ 이게 는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귀여운 카메라. 이게 오디오 수음부가 있는데 마이크 부분 같은 게 있는데 왜 소리가 녹음이 안 되지?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예, 여튼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볼까? 영상 모드로 해서 22초. 아예 이오우. 영상이 촬영이 되고 나서 끄고 리뷰를 눌러서
영상 부분을 재생을 역시 영상이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튼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카메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원 연결할 수 있는 DC 입력부가 있고, 그 다음 USB 및 AV 아웃 포트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처음 보는 USB 타입이거든요. 네. 이런 건 진짜 정말 괴랄하게 생겼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카메라, 내가 찍은 카메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MC 카드를 따로 뽑아가지고 SMC 카드가 호환이 되는 그런 카드 리더기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카드 리더기가 다 단종이 되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SMC 스마트 미디어 카드 읽을 수 있는 걸 구해야지 이제 카메라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혹시나 이런 9억짜리 카메라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1호로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살펴보시고 네,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양이 이 필카도 아니고 디카도 아니고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디자인이라서 되게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사용성에서나 사진 느낌은 되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네, 느낌을 주는 네, 그런 카메라입니다.